그런 전화를 유난히 많이 받는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뭔가 지금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괜찮은지. 네. 스타벅스 옆자리에 뭐 이디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상권을 뭐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게 있으면 상권 평가를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네. 그냥 믿고 가도 돼요. 그러면은 중개를도 하시니까 네. 보통 이제 상가를 이제 찾으신 분들 막 오면은 이제 요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쵸.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딱 떠오르는 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지 안 사실지 그러니까 팔지 안 팔지죠? 네. 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모르거나 그럼 그 상가 주인에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이제 뭐 아 이렇게 뭐 상가를 찾는 분이 계신데 혹시 파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네네. 이런 전화 갔을 때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됩니까? 예, 그런 전화를 보유하실 때부터 많이 받을 겁니다. 네. 받고 하지만은 그 전화가 정말 손님이 있어서 갈 네.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뭐 일부 사실 이제 네. 일단 물건을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일단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 뭐 정말 하려는 분을 많이 보유하고 네, 있거나 네. 네,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많이 있거나 근데 뭐 물건을 일단 확보를 하려면은 네. 뭐 이제 그런 그쵸. 어떤 것도 필요한데 실제 그런 전화를 유난히 많이 받는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뭔가 지금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네. 또 괜찮은지. 네. 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매도를 네.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매도를 해서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계획을 잡고 했으면 싶어요. 그냥 단순히 올랐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5억에 사서 10억이 파는데 네. 나는 그냥 비싸게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팔고 그 다음 게 이어지지가 않으면은 네. 그 어떤 매도의 의미가 좀 네. 없지 않겠나. 오히려 뭐 내가 이걸 팔고 더 한 단계 업을 업그레이드를 가겠다. 네. 네. 아니면 이걸 팔아서 뭐 급하게 돈을 써야 될 거나 네. 뭐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파는 게 맞지만은 그런 전화로 뭐 팔기에는 좀 이제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요즘 그 상권 분석 워낙 힘들잖아요. 사실 어렵고. 예, 예. 그래서 뭐 스타벅스 옆자리에 뭐 이디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상권을 뭐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게 있으면 상권 평가를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네. 그냥 믿고 가도 돼요? 예, 거기도 뭐 네. 100%는 아니지만은 네. 실제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네. 유명 메이저급 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네. 얘기했지만은 그 점포 개발 팀에서 상권 분석을 네. 다 합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디 어디 이렇게 다 전문가들 이상으로 구성이 네. 돼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자리만 따라 들어가도 크게 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제 점점점 우리가 갈수록 네. 고분양가의 임대료가 지금 높아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체인점인데 네. 이 체인점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해요. 네. 굳이 A급의 좋은 자리를 안 가도 네. 조금 입지가 떨어져도 짙게 갈 수는 찾아올 네. 수 있게 했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권이 전혀 아닌데 네. 이 업종에 있어서 따라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예전이야 뭐 정말 이럴 때 좋은 위치에 실제 좋은 위치에 하면 그 업종들이 다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이 뭐 사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 정도의 브랜드는 이 코너에 이 자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 다음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찾아온다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만큼의 어떤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 뭐 가면 안 된다든지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아, 뭐 상가를 하나 분양받는데 이 상가에는 뭐 유명한 햄버거가 있어요. 네. 유명한 극장이 있어요. 네. 확정이 돼서 임대를 매달 꼬박 준대요. 네. 그래서 임대 확정된 상가를 분양을 잘못 받아서 네. 그런 걸 보고 들어갔다가 네.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게 빠져나가 버려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반면에 주의해야 할 네. 점이죠. 아, 네. 내가 상가도사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 이런 일도 있겠죠. 상가를 크게 네.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럼 제가 제 입장에서 뭘부터 하겠습니까? 이 상가를 돋보이고 화려하게 아니면 더 가치를 올리려면은 최고의 매니저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월세가 뭐 높은 자리지만은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로비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 생각해 주면은 그 입장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가 투자가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뭔가 이해가 쉽고 예. 기억에 남는 정말 성공적인 상가 투자 사례 예.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 상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할 겸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네. 이 상가를 또 잘 모르시거나 네. 또 상가 투자하는데 조금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네.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위치는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예, 먼저 지도를 보실 때 아마 네. 이렇게 먼저 제가 예, 이렇게 지금 지도는 예, 다음에서 카카오맵 지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때 늘 우리 이렇게 지도 보시고 요쪽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우측 네. 상단에 들어가셔서 지적 편집도를 네. 클릭하세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아, 뭐 이런 색깔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핑크빛, 네. 붉은빛이 네. 산업지다. 네.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네. 우리가 뭐 예전에 이런 지도가 없었을 때는 사실 뭐 전국을 가면은 뭐 경찰서, 네. 시청 뭐 이렇게 중심지로 많이 갔는데 네. 요즘은 뭐 이렇게 지도만 봐도 모르는 지역을 갈 때는 어느 정도 비교가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볼게요. 대구 수성구의 지산 건물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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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여기를 우리 집 근처 상업지를 비교하면서 설명 네.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도로변 쪽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지상체 지나가고, 네. 지금 화면상 조금 어두운데 조금 밝기를 예, 예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예, 2017년도 때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대로변이에요. 네. 이런 대로변 상가. 그러면 이 대로변 상가들은 업종의 한계들이 있어요. 네. 여기 한 칸에 대략 뭐 30평 전후입니다. 평수가.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업종들이 문구, 뭐 네. 안경, 화장품, 네. 커피, 네. 예, 약국, 네.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과 같이 예, 안경등도 보이고 통신도 보이고 맞죠? 네. 예. 근데 뜬금없이 여기 보시면은 식당이 나와요. 이 도로변에. 네. 네. 특이하죠? 네. 네. 여기에 지금 요 서른평인데 월세가 대표님 얼마처럼 보입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월세가 네. 550만원입니다. 서른평에. 네. 아, 그럼 얘기하죠. 네. 이 업종으로 어떻게 이 세를 맞추고 그렇게 하느냐, 맞죠? 국밥 팔아서.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 국밥은 뜨거워요. 그런 먹기를 3,800원짜리 국밥 팔아서. 그러니까 대전에 해물 있잖아요. 대전에, 네. 그 네. 대전에 어떤 회전율도 있는데 네. 굉장히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뭐 괜찮게 이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비싼 임대 월세 때문에 사실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에 잘 자리를 못 잡는다. 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의 갈비집을 하고 싶다. 네. 도로변 누구나 네. 뭐 눈에 잘 띄나 하고 싶겠죠. 그쵸. 그럼 자 한 칸, 두 칸, 세 칸 해야 돼요. 네. 그럼 월세가 벌써 얼마입니까? 1,500이 넘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세를 맞춰내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상권이 형성된 곳은 대로변 이면 다음 도로예요. 네. 이렇게 보이시는 네. 것 같이. 요 네. 라인이겠죠. 이렇게 보면 또 목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도로 다음 라인. 네. 그럼 요런 데는 지금 교차되는 데는 요런 데는 좋아요. 네. 진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예. 네. 자. 예.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먹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전부 보시면은 보이시죠? 예. 네. 예,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네.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요 위치는 바로 예, 요 자리의 코너입니다. 좋네요. 예, 자리 좋아 보이죠? 네. 예, 여기인데 뭐 그림으로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 5층짜리 네. 꼬마 빌딩입니다. 네. 예, 예. 약 그 상업지고요. 네. 사거리 코너인데 요때 네. 이분께서 지금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매매 금액을 18억에 주고 샀습니다. 18억. 예. 네. 괜찮았습니다. 가격이. 몇 평이죠? 대지가? 그게 아마 땅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예, 오, 건물 바닥 면적은 한 70평이 되죠. 예, 그래서 5층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까지 한때 월세를 여기서 1,500만을 받았어요. 와.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거죠. 18억에 1,500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 이상. 예, 레버리지까지 한 거죠. 하면은 욕심합니다. 예. 예. 팔겠습니까? 팔 필요 없어요. 네,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이 동네에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안마 시술소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왜 1,500이라는 월세가 높다냐면은 사실 업종이 안마라든지 요런 뭐 오락실, 성인 오락실이라든지 요런 쪽이 좀 월세가 좀 높습니다. 일반 시세보다. 일단은 약간 유흥에 가까운 네, 쪽인데 네. 그래서 1,500을 받을 때 이 4층, 5층에서 불이 나버렸어, 불이. 아. 예, 네,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 나면은 탄내가 나죠. 네, 냄새가. 예, 네, 냄새가 막 좀 이렇게 네. 끓은 냄새도 나고 그래요. 네. 그러더니 1층, 2층을 제외하고 다 나가버립니다. 아. 이제 불 나고 이러니까. 네. 그랬던 월세가 600만 원치 안 돼요. 1,500에서. 네. 불도 나고. 네. 공실이 이제 오래 가요. 네. 그랬더니, 아, 이제 이 건물주께서 아, 나 뭐 이제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네. 네, 1,500 받았으니까 좀 손해보고, 네. 내가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좀 손해보고 한 17억에 팔겠대요. 네. 그럼 1억 손해, 뭐 손해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실제 1,500만 원을 10년을 받으면 이 건물 가격에 나와요. 네. 아, 이 진심이네. 네. 이자를 제외하고. 그쵸, 그쵸, 네. 네. 상가는 그래요. 상가의 장점이 네. 좋은 입지에 월세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상가 매매 가격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점만 팔아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받은 월세가 있으니까. 네. 그건 시청자 선생님들 얘기해요. 네. 네, 시청자 선생님들 계산 한번 해보시죠. 1,500 네. 곱하기 10년, 120으로 하면은 네. 얼마 나오는지 아마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팔려고 내놓은 상황에 네. 다행히 운이 좋게 네. 네. 요렇게 비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운이 좋게 동전 네. 노래방이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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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아닙니다. 네. 예전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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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런 먹자 골목에는 동전 노래방, PC방 이런 업종들도 서로 시설에 대한 경쟁이에요. 좀 더 깨끗한 쪽으로 가고 네, 싶어 하겠죠. 네, 왜냐면은 깔끔한 시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동전 노래방들이 있는데 네. 여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좀 어둡고 유령 같은 건물에서 네. 활기가 돕니다. 아. 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땅은요, 우리가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자주 가보세요. 네. 땅은 이렇게 막 발로 밟아야 돼요. 자주 사람이들은. 네. 상가도 사람이 자주 들어가들. 활기가 돌아요. 네. 그랬더니 이 동전 노래방 때문에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모여요. 네, 그렇죠. 학원 마치고 모여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와요. 네. 노래 부르러. 네. 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편의점 매출도 올라가죠. 네. 네. 이랬더니 지금 이제 바뀐 모습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붐비고 활기가 도니까 갑자기 네. 팬더 고만만에 나타납니다. 네. 팬더 네. 만화 카페. 어... 네. 이렇게 만화 아... 카페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리모델링도 한 거죠, 이게 지금? 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팬더 노래방, 만화 카페랑 동전 네. 노래방 아...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타겟 대표님. 고객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객들, 그렇죠. 네. 뭐 어린애들 비슷하고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이런 업종이 네. 고시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야? 고시설, 높은 아, 시설비. 네. 네. 자, 임차인들이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시설비를 그래도 2억 이상씩 드려요. 네. 70평이 이 정도를 네. 만들려면 네. 네. 그럼 어떨까요? 이분들도 시설비를 받으려면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회수하려면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안 되면은 아닌 이상 어쨌든 오래 그렇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고시설이 되는 임차인 두 업종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임대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업종들인데 당연히 좀 외벽에 화장은 좀 칠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색깔을 네. 이렇게 옥상에 한 방수도 한번 해주고요. 오래된 건물을. 네, 네. 그래서 리모델링처럼 보여요. 근데 네.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바뀌면서 활기가 더 돕니다. 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요. 네. 왜? 17억에 서로 살려고. 그쵸.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죠, 네. 대표님. 네. 예. 예를 들게요. 대표님이 상가를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네. 한 3년째 공실이에요. 2억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 공실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상가를 잘한다고 네. 상가 도사님, 나 이거 2억에 받았는데 손해보고 그동안 이자는 내가 감안할 테니까 2억이라도 아니면 1억 8천이라도 좀 팔아주세요. 네. 이랬던 대표님이에요. 네. 근데 운이 좋게 제가 대표님 상가에 네. 1억만 돼도 멋진 임차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월세도 한 120을 받아요. 네. 대표님 2억에 파시겠습니까? 안 팔죠. 팔죠. 네. 사람 마음이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네. 네. 공실일 때 마음과 이럴 때 또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안 팝니다, 대표님.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0천에게 안 팔죠. 네. 그럼 얼마에 팔까요? 20억에도 안 팔아요. 그렇죠. 20억에도 안 팔죠. 안 팔죠. 팔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월세도 뭐 150 이렇게밖에 안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네. 이런 좋은 또 임차인 두 업종 때문에 아. 일단 팔긴 팔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요 시설비를 몇 천 안 드리고 네. 임차인 두 분이 오고 네. 17억에 팔려고 했던 거를 네. 24억 3천에 팔았어요. 와. 7억이라는 거를 네. 생겼죠. 네. 네. 이게 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임차인 덕분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 건물에 어떤 임차인에 따라서 좀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 뭐 이런 동전 노래방일 뿐이지만 예를 들어 네. 이게 병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맞잖아요. 유명한 뭐 스타벅스다 생각해봅시다. 네. 그럼 어떤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쵸. 그런 게 바로 뭐 어떤 임차인과 어떤 그런 투자에 있어서 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제가 얘기가 진짜 맞는지. 자, 이분이 요 뭐 방송에서 해도 얘기해도 될 거예요. 네. 예, 이분께서 2007년도에 네.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10년을 보유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뒤에 요 최 사장님께서 이제 네. 사셨는데 네. 한번 볼게요. 18억에 매수를 하셔서 24억 3천에 사셨어요. 아. 10년 동안 받은 월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쵸. 예, 예. 그러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에 네. 최 사장님께서 대출도 많이 받으셨어요. 20억 아까 네. 1억에 또 보증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큰 돈도 안 들였어요. 네. 근데 뭘 생각했냐면은 이분도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네. 이렇게 너무 우리가 봤을 때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가격이 아 이렇게 아닌데 싶을 정도로 네. 왜냐면은 17억이 나왔다 보니까 20억만 해도 안 되겠나 네. 이런 마음으로 24억을 주셨으니까 네. 아 너무 비싸지 않나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한 뭐 조금을 보유하고 계시더니 상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공실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도 나가는 것도 있고 네. 예상했던 것과 좀 달랐는지 네. 다시 파시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에 그랬더니 이분 좀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냥 이 가격은 받지 않겠나 네. 이 마음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금액이 이 금액이었어요. 24억. 왜냐면은 네. 25억은 받아야 돼요. 왜 취득세도 내는 그쵸, 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정도만 손해보고 받으시려 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속으로 팔리겠나 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 30억이 거래됐습니다. 야. 30억까지. 이로 바로 땅을 깔고 있는 상가의 매력이라는 거죠. 아. 임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상가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흐릅니다. 그렇죠. 네. 네, 또 그래서 또 하나의 매력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투자금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다. 보유하면 할수록. 그래서 상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네.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꼬마 빌딩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월세 수익에 대한 가치도 있을 뿐더러 네. 집가 상승도 있고 또 좋은 임차인에 따라 네. 이렇게 가치도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분은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또 파는 걸 또 잘 파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또 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사는 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은 네. 맞죠. 네. 아니, 그분이 뭐 스타벅스 2점 시키면은 45억씩 갈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가치가 오래니까. 네. 그쵸. 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또 먹자 골목 중에 월세 수익률은 낮지만은 네. 물건이 귀해요. 굉장히 그쵸, 그 네. 투자금 대비 수익이 별로 안 네, 나옵니다. 네. 네.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강남대로의 또 2%대 수익률이 집가 상승이 올라준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사실 1% 수익률로 상가 왜 삽니까? 은행에 놔두는 게 낫죠. 그쵸, 수익률로 봤을 그쵸, 때. 그쵸, 예. 하지만 이런 집가들이 무섭거든요. 실제.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상가 조사님도 혹시 상가 투자를 해서 실패하신 적도 있으세요? 예, 상가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네. 여러 가지 상가들을 많이 해왔지만 네. 상가 투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와. 아직까지. 예. 네. 하지만 상가 투자가 아닌 다른 네. 투자는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네. 사람을 좋아하고 네. 예. 또 모임도 이렇게 네. 많이 하고 사람 좋다 보니까 그 사람 따라 아. 예. 어떻게 뭐 분양 주택이었는데 네. 그 분의 네. 말을 믿고 예, 했더니 예. 그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예, 그 신경 써서 다른 투자를 뭐 하는 게 너무 힘든 아. 거예요. 예, 이 마음 편하고 안 편하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투자는 정말 마음 편한 투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에 생각해보면 진짜 딴 일을 뭐 하니까 네,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정말 네.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해야 됩니다. 정말 예. 네.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장 일기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예, 평상시 직장을 다니면서 휴무날 임장을 가시고, 네, 아니면은 쉬는 날, 아니, 뭐 저녁에 잠을 좀 줄여서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네, 이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막벌이라고, 네, 그 수익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그쵸.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서. 네. 너무 요즘은 젊은 분들이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에도 또 트렌드가 있고요. 어떤, 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조금 또 상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네, 우리 또 성장일기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네, 시간을 줄여서 부동산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노력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그쵸.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정말 상가도사라는 그 닉네임이 정말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네, 간결하고 정말 쉽게, 네, 상가 투자의 맥을 딱 짚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 최소한 상가 때문에 뭔가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특히 우리 또 성장인 구독자분들은, 네, 그래도 제 영상이, 네, 어떤 그런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나와서 상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사실 도사란 얘기도, 네,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분들은 이 도사란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일반인이 아닌 거 오해하실 분도 있으세요. 네. 혹시 뭐 역술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직장 그 다닐, 네, 때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네, 부동산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상가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뭐 이렇게 뭐 대구, 비록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네, 작은 도시지만은, 네, 그 대구라는 전 지역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중계를 1등하기가, 네, 안 쉬운데, 그쵸, 그쵸. 예, 또 대표님이 또, 네, 지어준 별명이, 네, 오늘날 저를 잊게끔, 네, 예, 제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이름이 헛되고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네, 아직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뭐 부족은 하지만은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자분들도, 네, 더 열심히 하셔서 또, 예,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상가 투자에 좀 관심이 생기신 분이라면은, 정성우 작가님이 쓰신 거지였던 나는 상가 투자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 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실제로 상가 중개도 많이 하시니까, 네, 좋은 물건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네, 사실 이제 조금 중개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개보다는, 네, 이제 조금 더 투자에 좀 더, 예, 좋은 물건 없군요. 예, 네, 없습니다. 그만큼, 예.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죠? 예,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로, 예, 혹시나 그냥 문의 한번 해보시면은, 아, 네, 그때 때마침 또 물건이 들어가지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네,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예, 네, 네,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